그죠? 옛날부터 얼마나 너무 많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차라리 그때가 나았어요. 그냥 단장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내 임무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그때가 나았어요. 직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걱정. 다른들이 또 혹시라도 뭐 속상한 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 혹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또 혹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걱정. 온 게 다 걱정이고 근심이고 이렇게 돼버렸네.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대요. 걱정, 근심은 버릇과도 같다고. 그래서 되셨으면 그냥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동안 고맙지 않으면가. 내가 공감함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자꾸 보듬고 다듬고 이렇게 합니다. 한결 좋아져요. 하니까. 내 스스로도 얼마나 기특하다. 잘한다. 그래. 열심히 했다. 29살 때 시작해서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 기나긴 세월을 이만큼 이 자리 쓰기까지 진짜 울고 싶을 때도 많았고 속상할 때도 많고 먹고 싶을 때도 많고 이것도 자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움켜쥐고 있나? 움켜쥐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 아닌데? 그럼 한번 또 마음을 펴볼까? 손을 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내 스스로 위로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있다. 그래서 저도 거제 기사님 나 저도 많이 안 하려고 저도 많이 안 하려고 나 얼만큼 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이렇게 여쭤봐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어디 10년이에요? 앞으로 30년을 더 하려고 오랜만에 보니까 이뻐져 갖고 왔잖아. 그때까지 아니에요. 난 이럴 때까지 할 거예요. 하얀 머리 바꿔입에 쫓아가지고 듣죠. 이것들아 박사님이야. 이것들아 이것들아 박사님도 이 지방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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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하려고 이때까지 10년만 있으면 못 다닌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도입니다. 지금 고재 기사님 정년퇴임 안 하셨죠? 정년퇴임 안 하셨잖아. 지금 정년퇴임 하고서도 20년을 지낸 우리 노을님도 다니죠. 봐봐. 노을님 정년퇴임 하고서도 20년이 지난 우리 노을님 봐봐. 얼마나 정정한가 봐봐. 요즘에는 봐봐. 이 두 여인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건 왠지 알아요? 저 남편들의 공이 큰 거예요. 그만한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남자들이 속속이거나 남자들이 사랑을 안 주면 인상을 쓰기 때문에 여기가 주름에 팍 패여버려. 봐봐. 항상 빵꺽빵꺽 웃으시다. 10년 만에 봤는데도 이쁘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늙었어. 비록 의료 기술을 좀 빌리긴 했지만 근데 빌려야 됩니다. 의료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고서는 왜냐면 그것도 못하는 것도 바보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남편들이 사람이 유자 트님 봐봐. 저기 거지 사람 기사님은 꼼짝 못해 언니한테. 그리고 유자 트 오라버니 유자원 오라버니는 언니를 그냥 무한정 사랑할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편해요. 우리 집안이 편한 거는 다 아시죠? 내 아내가 불편하면 온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다 불편해요. 그래서 현명하신 분들이요. 그 네 말이 맞다? 자기 말이 맞아. 자기 말이 맞아. 우리 자기는 나한테는 여왕이야. 그래야지 내가 왕대접을 받지. 밥 먹을 때도 항상 그러잖아. 자기 얼른 앉아. 자기 먼저 밥 먹어. 숟가락 딱 주고 차에 두 번 딱 열어주고 여왕님 타십시오. 얼마나 좋아. 뭐 먹을 때도 자기 먼저. 항상 먼저. 죽을 때도 너 먼저 이렇게 하고. 네? 아니 거기 앉아있어. 받을게. 우리 땡구리 양파 어디냐? 노트 갖고 다니면서 식구들 노래 한 곡씩 받아. 단 계속은 못 시켜드리고 시켜드렸다 손님 오면 잠깐 공연한 것도 연주하나 팔고 이렇게 시켜드릴게. 자 노트 갖고 다니면서 노래 신청은 다 하나씩 받아. 자 단심에 한번 보자. 가자.